자, 해커스 변호사 시험 1회 복습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최고 답안들을 보면서 장단점을 분석할 텐데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써야 될지 배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 여기 보세요. 갑의 제기한 치소송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이렇게 짧게 써주면 되겠어요. 소송이 적법한지는 소송 요건인데 설문에서 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즉, 오염물질이 나온 거죠. 오염물질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개선명령 발동을 요구했다. 개선명령 발동을 요구했더니 거부나 부작위가 나왔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오면 답은 바로, 이런 경우에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행계청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행정개입 청구권이 된다. 먼저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병의 반려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갑에게 신청권이 있는지 문제된다. 자, 문제된다 앞에는 항상 쟁점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따라서 거부처분 성립 요건과 두 번째 행정개입 청구권이 문제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대상적격 처분 개념 간단히 썼고, 거부행위가 치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성립 요건. 좋습니다. 일반론 써줬고, 앞에 판례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어요. 판례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으로 본다는 것이죠. 아주 잘하고 있네요. 자, 사안의 경우 갑이 병역에게 요구한 개선명령은 조문을 언급해주면 더 좋겠고, 오염물질 배출에 따라서 법률관 개변동,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나왔죠.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논리 아주 좋아요. 첫 번째 대상적격과 관련해서 거부처분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신청권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신청권으로서 행정개입 청구권, 의정도 써주고, 결국 여기가 핵심인 거죠. 성립요건 간단히 쓰고 포섭. 오, 포섭도 좋아요. 조문을 쓸 때는 조문 썼다는 거 표시가 되는 게 좋습니다. 자, 따라서 재량이다.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여기서 재량이고 재량 영수축이 된다. 이렇게 써줬네요. 이 부분 아주 잘 썼어요. 거부처분에 해당되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우리 채점자가 잘 얘기했지만, 정안 되면 기타 소송 요건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렇게라도 언급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다음. 시행규칙 별표 3의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 이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게 중요하죠. 판례를 꼭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판례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업무정지 처분의 법적 성질, 기속인지 재량인지 구별 기준. 시간이 없을 때는 판례하고 소결 위주로 써주는 게 좋겠어요. 체제 형식, 판례 키워드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판례 키워드. 식품위생법 58조 1항의 체제 형식. 또는 뭐뭐 할수 있다는 문헌. 당해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으로 볼 때, 재량행위다. 사법심사 방식. 법원에게 독자적 결론을 도출한 점 없이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잘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사안에서 소익이 특히 문제된다. 소직의 적법성을 물어보면 소송요건을 일일이 다 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포섭할 때 쓰면 되니까 중요한 건 소익이 특히 문제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소익이 일반적으로 눈이 잘안 가요. 따라서 조문만 정확히 언급해서 제12조 제2문에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만 정확히 밝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쟁점 1은 불영에 의한 가중적 제재 처분의 기준. 참조 조문을 언급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는 판례 키워드, 담당 공무원의 준수 의무. 이런 표현들 써준 거 아주 좋네요. 판례 키워드, 담당 공무원은 준수 의무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장래 가중적 제재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므로 이를 제거할 소익이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우리 채점자가 잘 언급했지만,
날짜 꼭 언급을 해줘야 돼요. 송달일로부터 뭐 만료일은 꼭안 써도 상관없으니까 송달일로부터 두 달이 도과해서 처분이 소멸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분이 소멸했기 때문에 소멸한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거죠. 처분이 소멸했다. 그러면 소원사실, 처분이 이미 소멸했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불리게 해소되거나 소원사실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있을 때 소익이 없는 사안이죠. 자, 이거 행기법 6조 2항은 꼭 언급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주장의 타당성, 기속재량인지 먼저 언급하는 건 상관없어요. 미리 앞에서 언급이 됐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앞에다가는 질문 형태로 갑의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사실호인 여부,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답안지를 쓸 때는 좀 구분이 될수 있도록 한 반가로 정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양가로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한쪽 면은 막혀 있으니까. 자, 상당히 잘쓴 답안지입니다. 다음 볼까요? 거부 처분의 요건, 신청권, 횡재청. 딱두 줄인데 키워드 언급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대상 적격, 조문 언급도 했고, 법규상 실상 신청권이 필요하고, 행정개입 청구권. 제가 볼 때는 목차의 논리적 흐름이 아주 우수한 답안지입니다. 요건, 횡재청의 의 요건. 강행법규성 사회보호성. 기소력에는 문제 없지만 재량이면 영수증이 문제 되니까 나중에 뒤에서 포섭하겠죠. 조문 언급도 상당히 좋아요. 뭐 거의 완벽한 답안지네요. 따라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신청권도 인정되고 그렇다면 거부 처분을 성립하니까 대상 적격 충족되고 그 외에 신청권을 갖춘 자로서 거부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적격 인정된다. 본안 판단의 필요도 있고 나머지는 쓰다가 기타 속력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 걸로 본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이 정도면 손해 볼 때는 아주 아주 훌륭한 답안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쓰다 보니까 제소기간 관련해서 언급이 살짝 빠진 것이 무난하게 그냥 넘어갔어요. 잘 쓰면 이런 것들이 티가 잘안날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영업정지가 나와서 올해 우리 기출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업정지가 만약에 1개월, 2개월이 나왔다. 여기는 지금 2개월이죠. 그럼 꼭 기간이 도과된 걸로 낸단 말이지. 그럼 처분이 소멸했어. 소멸하면 소익이 문제가 돼. 그런데 불영이한 가중적 제재 처분으로 되어 있어. 그럼 장래 가중적 제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익이 인정된다. 쟁점 이름은 핵심은 뭐예요? 불영에 의한 또는 시행규칙에 의한 가중적 제재 처분의 기준이 있는 경우 소익. 그걸 꼭 언급해줘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소기간은 도과되지 않는 걸로 돼요. 특히 처분이 소멸한 죄와 관련해서 행정기본법 6조 2항을 꼭 언급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시행규칙 별표의 법적 성격 아주 짧게 압축적으로 잘 썼네요. 원래 학설까지 쓰기 힘든데 학설까지 잘 썼어요. 판례 언급도 아주 좋네요. 법원의 사법심사 방식. 일반으로는 좀 생략해도 되는데 아주 짧게 그냥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써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좋네요. 권리보호 필요. 조문 언급은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조문, 판례, 소결로 가야 돼요. 12조 후문. 그렇죠. 판례는 제2문이라고 쓰기도 해요. 12조 후문도 상관없습니다. 제2문. 자,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중적 제재 처분의 규정이 있으면, 그리고 나서 장래 가중적 제재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다. 왜?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준수무가 있다. 이걸, 여기 있네요. 내부적 사무 처리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의 법령 준수무는 꼭 법규성이 있는 법규명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 효력에 불과한 행정규칙을 준수할 의무도 공무원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꼭 이렇게 조문을 언급할, 그 날짜나 숫자는 꼭 언급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아주 기타 소용요건까지 뭐 나무랄 게 없는 답안지네요. 이 정도를 쓰면 뭐 60점 후반까지 실전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답안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문 언급을 하고, 물론 시간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CBT로 시험 보니까 조문은 최대한 언급하려고 노력하면 좋겠다. 판례, 그렇죠. 판례 언급하고, 포함할 때 관련 조문까지 언급하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참조 조문을 자꾸 언급해주면 문제를 낸 교수 입장에선 고마운 거예요. 그런 답안지가. 아주 훌륭합니다. 실전에서도 이 정도면 70점대까지도 무난해 보이네요. 다음. 소재기저법성, 대상적격. 핵심이 되는 것들을 보세요. 행계청. 좋습니다. 대상적격 조문 언급했죠? 좋아요. 조문 언급하고.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 지금 성립 요건 쓰고 판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포섭 아주 훌륭해요. 행정개입 청구권, 적극적 공권이다. 이런 말도 상당히 좋고요. 재량 영수증 판단도 좋습니다. 그렇죠. 법의 명문 규정이었기 때문에 조의사항 행계청 좋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깔끔하네요. 왜 이렇게 다들 잘 쓰지? 법리 좋습니다. 사안의 경우. 여기는 사법심사 방식. 그렇죠. 뭐 다른 길에 굳이 뭐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사법심사 방식 재량인지 관련해서 써주면 되겠어요. 아주 좋아요. 논점의 정리 여기에서 아까도 말했지만요. 영업정지가 나오고 기간이 도가 됐어요. 그러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사실 원고적 격 같은 건 특별히 문제는 안 되겠죠. 나중에 한 줄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좀 집중을 했어야 될것 같은데 영업정지 처분이라면 당연히 부작위 함행이기 때문에 대상적 충격되죠. 무슨 말이냐면 묻는 질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 위주로 파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타 소송 요건으로 포섭하는 게좀 실효적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나머지 대상적격, 원고적격 특별히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왜? 처분의 상대방이고 또는 2개월 영업정지는 당연히 처분이니까. 그럴 때는 처분이 이미 소멸했다는 걸 찾아주는 게 핵심이겠죠. 이미 소멸한 처분은 취소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소이익이, 즉 12조 제2문에서 말하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겠느냐? 있다. 그게 뭔데? 장래 가중적 제재를 받을 그런 구체적 현실적 위험을 제거할 그런 이익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참조조문을 언급해야겠죠. 참조조문에 따르면 가중적 제재로 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언급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날짜 꼭 따져줘야 돼요. 그 해설에 그 날짜 하나 틀렸었죠. 강의 시간은 제대로 했지만 다음 날 송달됐으면 송달 받은 날에 처분했으면 앞날 재소기한 기산점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잘 언급했어요. 다음 날 그러면 5월 4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기업법 6조 2항에서 초일이 산입되니까 두달 지나면 7월 4일. 초일 산입되면 말일은 빼니까 공공시가 될 겁니다. 자, 언급해주면 좋겠고. 재량의 기속행위, 뭐 이런 부분은 다들 잘 썼어요. 그리고 일탈 남용 여부 관련해서 막다 언급하지 마시고 질문에서 문제되는 것만 간략하게, 여기도 우리 채점자가 잘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비례원칙 같은 경우는 행정기본법 10조에 있다는 것 외에는 나중에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세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만 조금만 더 유념하시면 아주 좋은 답안이네요.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지가 상당히 좋아요. 최고 답안지 위주로 봤지만 여기서 총평을 하자면 묻는 질문의 핵심 쟁점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걸 이걸 우리가 선택과 집중 또는 분량 조절이라고 표현해요. 배점에 맞는 분량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직의 적법성을 물어봤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소송 요건은 간단하게 말미에서 직접 포섭을 하거나 기타 소송 요건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 됩니다. 물론 포섭을 해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 훈련할 때 중요한 거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환거의 오염물질 개선면역 발동 요구 거부했다. 그럼 쟁점은 행계청. 행계청은 거부청원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한데 그 신청권으로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문제된다는 점. 나머지 요건은 포섭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사법심사 방식을 물어보면 위법 적법하냐, 처분은 위법하냐. 질문 자체가 처분이 위법하냐, 처분의 위법 적법의 판단이 사법심사죠. 따라서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질문과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을 묻는 질문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사회 때 물어봤어요.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위법 적법 판단의 사법심사. 사법심사 방식은 기속인지 재량행위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이 논리구조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참조할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실제로 질문 형태에 따라서 꼭 써야 될 쟁점이 뭔지 이거 알아둬야 돼요. 영업정지, 기간도가 소멸했다? 그러면 소익이 문제된다. 남은 조건은 그렇게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갑의 주장의 타당성이 나오면 갑의 주장이 둘, 셋 정도 되겠죠. 그러면 갑의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쉼표로 첫 번째, 두 번째가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고인 갑의 주장의 처분은 위법사예요. 그러면 어떤 위법사인지를 찾아야겠죠. 특히 일반 원칙 중에서 뭘 주장하고 있는지 그걸 찾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것으로 전체 최고 답안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잘 쓴 답안지들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좋은 답안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상담을 신청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과 머리를 맞대고 내 답안지가 조금 더 교수한테 어필해서 몇 점이라도 더 뽑아낼 수 있는 답안지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